최고의 씨름꾼을 가리는 백두장사 결정전은 구미시청의 정경진과 제주도청의 문찬식으로 압축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경진 선수는 예선에서 윤성희 선수와 박아진 선수를 이기고 올라왔고요. 네. 이 또 문찬식 선수는 장성복 선수와 선한결 선수를 이기고 이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관중들께서도 이제 긴장감을 갖고 5판 3선승의 결승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 고운 군민체육센터 정말 발 디딜 틈이 없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2015년을 맞이해서 우리 씨름이 새롭게 또 부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또 씨름이 또 유네스코를 등재를 위해 또 많은 네. 노력하며 세계를 위해 또 많은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무예 마스터십 내년에 있을 충청북도에 있을 문예 마스터십에 또 정식적으로 씨름이 채택되면서 세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제 5판 3선승 대망의 결정전이 시작됩니다. 천하장사 구미시청의 정경진 선수가 입장합니다. 네, 금요일에 189에 147.5kg 네. 경남 합천이 보이면 용인구와 인지에 대해 졸업하고 잡채기를 두둑이 하게 됐습니다. 네, 정경진 장사, 천하장사 한번 그리고 백두장사 4번 모두 5번의 장사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맞서는 문찬식 선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의 문찬식 선수는 7년 7개월 만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어요. 네, 금요일 서른셋 187에 135.5kg 네. 경기도 광주와 보이며 희경공구와 인천대를 졸업하고 설배지기를 수득하게 됐었습니다. 네, 8년 7개월 전에는 한라장사였고 생애 첫 백두 타이틀에 지금 도전하고 있거든요. 부모님, 어머님의 기부한 모습 참 자식이든 모든 부모들이 함께 느끼는 저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모의 마음 항상 무슨 일이 있든 자식을 네. 사랑하는 마음이죠. 네. 자, 정경진 장사 그리고 문찬식 장사가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경진과 문찬식, 문찬식과 정경진, 정경진 선수 아시겠어요? 네, 첫판에 네. 윤성희 선수를 네, 그래서 첫판에 이제 안타율도 삼치기로 삼치기 대치기로 첫판을 따냈죠. 네. 아, 계속 빗장까지 얻었습니다. 잡채기로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대1로 타이강전에서 마무리를 지었고 그래서 마지막 인사까지도 해봤지만은 역시 그 중심을 잘 이용한 잡채기로 마무리했습니다. 바로 이 시작하자마자 잡채기였습니다. 네, 상대의 중심을 잡채기로 잡채기로 박한정 선수 다시 한번 잡채기였어요. 네, 두 번째 판이죠. 이 한 번의 잡치기로 힘이 잃었을 때 네. 네, 두 번, 세 번 연이은 잡치기 기술로 자신의 잡치기 기술을 최대한 잘 사용한 네, 두 번째 판입니다. 네. 구미시청의 네. 네, 너무 할 때마다 그 뒤집이 변하는 모습이 정경진 선수의 아주 차분한 모습입니다. 황소 트로피 백두장사 황소 트로피입니다. 이에 맞서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의 문찬식 선수 8강에서는 가장 그 어려운 상대 양평군청의 장성복 장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장성복은 2015 전략 장사 장성복을 만나서 네. 네, 저돌적인 공격 네, 한번 뛰어왔을 때 놓치지 않는 모습 밀어치기와 끌어치기로 군파를 이기게 되죠. 2대1 승리를 거둬보십니까? 8강전에서는 2대1로 장성복을 돌리셨고 가장 큰 산을 넘었던 문찬식 선수입니다. 네, 맞지만 장치기 모습을 중심에 흩뜨립니다. 바로 끌어치기로 했네요. 그리고 서남주 선수를 맞아서 준비하신 경기입니다. 네, 준비해서 첫 판이죠. 네, 박진이 저절적인 공군력으로 밀어붙이면서 랜더클이 밀어치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다리가 있는 대치기로서 랜더클이 역시 네, 두 번째 판 역시 예, 밀어치기로 선정을 하였지만 그 기회를 서남주 선수가 안다리로 우수합니다. 네. 근데 안다리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웬더거리, 대치기 웬더거리로 2대0으로 예, 이겼죠. 네, 강대규 감독 2013년에 이제 팀이 창단된 특별 제주 특별자치도청입니다. 문찬식과 정경진. 정경진은 화려한 지금 그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경력이 있고 문찬식은 아직까지는 백두 타이틀은 없어요. 네, 네. 최다나가죠. 2014년 최다나가네. 네, 또 이 새내기 같지 않은 새내기 또 문찬식 선수 백두급의 첫 도전입니다. 네.
사실 이 두 선수 작년 전국체전에서 결승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 제주도에 있었던 전국체전 대회 결승전에서 네. 양 선수가 결승전에서 만나 그때는 당시는 문찬식 선수 이겼습니다. 네, 지금 등배지게 두둑인 문찬식 선수입니다. 139대 한라장사 2006년 9월의 기록이에요. 8년 7개월 전입니다. 그리고 정경진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국민시장의 정경진 선수. 근육량 189, 188에 147.5kg죠. 네, 작년 2013 천하장사의 오늘은 오른마인드 선수입니다. 네. 천하장사죠. 민속 실배 나와서 6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5판 3선승 첫째 판이 시작됩니다. 작년 전국체전에서는 아직까지 백도 타이틀이 없는 문찬식이 2대0으로 정경기를 물리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겨보면 자신이 생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격력,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네. 첫째 판 시작되었습니다. 자, 뽑아들어요. 문찬식이 또 아, 여기서만 잡치기를 당했어요. 네. 이 문찬식 선수가 먼저 상대 공격으로 밀어치기를 안다니 그렇지만은 네. 네, 상대를 잘 중심을 이동을 못 시키면서 네. 자기 중심만 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정경진이 이제 올해 국민수 입장에 입단하면서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문찬식도 먼저 들배지게 밀어치기 네, 안따려 들어갔지만은 네, 중심 이동이 잘 되지 않았어요. 네. 그 기회를 놓칠 세량 바로 정경 선수 네, 닥치기 기술로 네, 대치기를 합니다. 네. 보세요. 안따리 빗장 계속 지도했는데 네, 문찬식 선수의 페인은 마음은 급한데 몸의 중심력이 네. 전혀 자기 중심을 잡지 못했어요. 네. 이 중심부가 너무 뜨다 보니까 잘 잡고 중심을 되잡고 있는 이 정경진 선수 그 중심을 우측으로 돌리면서 흐트려 버리죠. 네. 네, 정경진 올해 국민시청에 입단했습니다만 지난 설날 대회에서는 8강에 머물렀었거든요. 네. 이 현대 코끼리 시군단에요. 김정도. 그래서 정경진도 사실 이 최고의 선수니까 몸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마음이 또 앞서니까 성적이 잘 안 났다고 합니다. 네, 그 좋은 성적인 만큼 사람들 기대만큼 보답하기 위해서는 네. 또 노력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또 구미시에 있는 금호산의 전기를 받기 위해 또 금호산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자동차 운전도 안 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더 운동량을 늘리기 위해서 네. 이 훈련의 출퇴근 시간 외에도 모든 운동 시간을 다 자전거로 이동 수단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강대규 감독의 표정도 비장합니다. 제주 특별자치도 총. 아, 고민시청이죠? 네, 모든 선수들이 네. 네, 같이 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둘째 판, 첫째 판은 정경진의 잡채기. 이제 둘째 판. 이동일 주심도 본인이 더 자세를 낮추고 두 선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둘째 판. 자, 밀어치기, 밀어치기. 자, 다시 정경진이 들어옵니다. 자, 다시. 다시 빠졌어요. 자, 5분. 자, 계속 밀어치기로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2대0. 네, 문찬식 선수. 공격을 하는 먼저 하지만은. 네. 네, 잘 방어하는 정경 선수 상대의 중심을 잘 흐트러내면서. 네. 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주변 쪽으로 밀어치기가 들어가죠. 네. 자, 1월 25일에 이제 딸이 태어났는데 지금 그 부인이 TV를 통해서 지켜보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네, 그 말을 꼭 잡으셨는데 네. 다시 한번 이제 중심부를 확실히 지금 분창선수 떠있고 네. 이 정경진 선수는 밑으로 빨아졌으니까 이 그 중심부를 이용해서 앞으로 조절 쪽으로 들어가면서 크게 떨어졌어요. 네, 산발을 네. 잘 챙겼습니다. 네. 2대0이 됩니다. 어, 도구가 크게 떨어집니다. 네.
2대0. 이 정경희 선수가 140kg 넘지만 이 문찬식 선수가 130kg 넘습니다. 네. 그 넘는 사람을 그렇게 내동댕이 칠 수 있는 것은 네. 대단하죠. 아, 지금 동료인 김민성 선수 같은 100kg급 선수도 지금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김민성도 또 이 문찬식을 여러 번 만나봤었거든요. 그렇죠. 자신도 네. 많이 해결했기 때문에 그 네. 노하우를 네. 전해준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세트 판입니다. 2대0. 정경진아 한 판만 더 따내면 5개월 만에 백두장사가 한 번 더 추가가 됩니다. 문찬식 갈 길이 멉니다. 네. 후회 없는 경기 해야겠어요. 네, 지금 뭐 경기의 내용으로는 문찬식도 좋습니다. 먼저 선정도 하고 자신감이 좋은데 네. 단 이 의욕에 앞서 자기의 중심으로 너무 뛰어버립니다. 네. 상대를 삿발을 좀 당기면서 좌우로 흔들면서 들어가줘야 네. 되는데 이 그런 것도 의식하지 않고 너무 마음을 앞서 있는 게 조금 요인입니다. 네. 정경진 선수 올해 설날 대회에서는 4푼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천하장사 천하장사 영원히 타이틀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한번 이 천하장사를 해보는 게 모든 선수들의 꿈이고 희망이죠. 네. 이제 셋째 판. 네, 제주 특별자치도 총회 네, 선수 전출에 배달인 것 그리고 선수들 와, 이거 온 군민센터를 꽉 채운 관중들이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셋째 판 정경진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 문찬식 셋째 판 2대0으로 정승과 정경진 선수가 앞서니다 시작됐어요. 호흡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문찬식 15초 지났습니다. 정경진 느끼고 자 문찬식 정경진이 다시 들어봅니다. 자, 자 위에서 이제 누르는데요. 문찬식 문찬식 공격 지시 30초가 지났습니다.